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 안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혈당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유명한 혈당계죠. 바로 아큐책과 케어센스 혈당계 두 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혈당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가전제품 비교하면 삼성 LG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혈당계 시장에는 숨겨진 보물, 뭐 에이스, 뭐 이런 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간단하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아큐책 인스턴트, 아큐책 퍼포마, 그리고 케어센스 N, 그리고 케어센스 프리미어 이렇게 네 종류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요. 누가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추천을 받는 제품 네 가지를 선정했어요. 이제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우치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큐책 파우치는 좀 뭐랄까요? 좀 싼마이 아큐책 파우치는 약간 겉에가 비닐 재질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얘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둘다 약간 보냉팩 같은 느낌이고요. 떨어졌을 때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수 있는 그런 재질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면 혈당기 들어가 있고 체열침 옆에 넣을 수 있는 공간 조그맣게 그리고 시험지 넣을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케어센스에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체열침 한의원에서 쓰던 거 그런 건데 아큐책에서는 요거를 줘요. 아큐책에는 이게 들어있는데 소프트 클릭 이거는 좀덜 아프다 그래요. 제가 해봤는데 비슷한 거 같은데 일반 체열침보다 약간 좀덜 아프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클릭스인데 사실 손가락에 구멍 뚫는 거라 안 아플 수는 없고 덜 아프다는데 덜 아픈 걸 느끼기엔 저희가 너무 둔감한 거겠죠? 솔직히 진짜 디자인적으로 예쁜 거는 아큐책 인스턴트 저도 디자인은 솔직히 다른 혈당기는 그냥 기계같이 생겼는데 정말 기계죠.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마고치 느낌 아니에요? 옛날에? 일단 크기는 아큐책 인스턴트가 가장 작고, 아큐책 퍼포마가 큰 편은 아닌데 두꺼워요 다른 거에 비해서. 나는 잡았을 때 작은 마우스 느낌? 좀 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그립감이 나쁘지 않았는데 남편은 두꺼우니까 얘가 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케어센스에는 가운데가 살짝 들어간 땅콩 모양? 사실 가장 큰건 케어센스 프리미어인데 그렇다고 이게 뭐 가지고 다니기 아주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고 옛날 폴더폰 생각하시면 그 정도 크기? 무게는 다 100g이 안 돼요. 가장 가벼운 인스턴트가 40g이고 가장 무거운 걸 해봤자 뭐 70g 정도라서 그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케어센스는 하나의 시험지로 호환되는 기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두 개도 같은 시험지를 쓰는데 아큐책은 기계마다 시험지 하나가 같이 나와요. 세트예요. 그래서 기계를 바꾸면 시험지도 다른 걸 사야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가격은 일단 자사몰,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가죠. 인스턴트가 3만 원, 퍼포마가 4만 5천 원, 케어센스 N이 4만 원, 그리고 케어센스 N 프리미어가 6만 원이에요. 시험지 가격은 50개 기준으로 인스턴트가 2만 원, 아큐책 퍼포마가 23,000원, 케어센스 N이 22,000원, 그리고 프리미어가 22,000원. 이거를 보면 프리미어가 가장 비싸고 좋은 그런 느낌이고 나머지는 가격이 좀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구매한 가격은 한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인스턴트가 32,500원, 아큐책 퍼포마가 61,200원, 그리고 케어센스 N이 26,000원, 그리고 케어센스 앤 프리미어가 6만 원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는 조금 저렴한 라인이고 요렇게 두 개는 조금 고급 라인인 것 같아요. 가격이 아무래도 두 회사가 혈당기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좀 이렇게 맞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혈당지를 그냥 검색을 했을 때좀 저렴하게 나온 가격을 보면 18,000원, 11,000원, 15,000원, 15,000원.
케어센스가 검사지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시험지가 가격이 조금 있더라고요. 케어센스 두 개는 데이터 값을 1000회 측정한 데이터 값을 저장해주고 하루, 일주일, 2주, 한 달, 90일 평균 값도 기계 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큐챕 퍼포마는 500회 저장이 가능하고 일주일, 한 달, 90일 이렇게 평균 값 나오고요. 얘가 좀 특이한데 바로 이전에 측정했던 내가 지금 측정했던 혈당 한 번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주일, 한 달, 90일의 데이터가 평균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양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근데 얘는 버튼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기계에서 바로 이전 데이터 값은 확인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측정했거나 아니면 직전에 측정했던 데이터 값 한 개만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점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케어센스 앤 프리미어 이거는 블루투스로 스마트 로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바로 연동이 되고 그리고 케어센스 앤은 이어폰 잭 같이 생긴 뭐 케이블이 있나 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큐챕은 원래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 연동이 됐었는데 그 센서가 단종이 되면서 이제 그 기능 사용할 수는 없다고 들었고 그리고 아큐챕 인스턴트는 자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닥터 다이어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로 5핀 꼽아서 컴퓨터랑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해봤고요. 측정 범위도 다 비슷해요. 다들 600까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조금 빨리 되는 편이에요. 4초가 지나면 결과값이 나오고 나머지들은 5초를 기다리면 결과값이 나오는데 1초 정도는 뭐 큰 차이는 아니죠. 사실 이런 것은 그냥 검색을 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각자 홈페이지에도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혈당기는 측정값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궁금하신 거고 저희도 가장 궁금해 했던 거라서 이제 측정값을 한번 볼 건데 야수가 이걸 찍으면서 조금 고생을 했던 게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찍어야 하고 또 여기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글루코나비를 함께 비교를 해야 돼서 혈당을 한번 측정할 때 다섯 개씩을 찍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막 찍었어요. 그냥 막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동시간에 이거 먼저 한번 찍었다가 그 다음번엔 요거 먼저 찍었다가 순서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막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수치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국제 표준이 혈당계의 오차 범위가 15%예요. 그러니까 15%가 얘기만 들으면 되게 적은 차이 같은데 내가 혈당이 200일 때는 170에서 230까지가 지금 내 혈당일 수 있다. 이게 편차 15%인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비교해본 혈당계는 모두 편차가 15%도 안 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야수가 그 편차를 보기 위해서 1분 차이로 계속 찍어보고도 했는데 혈당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편이었어요. 편차가 되게 적은 편이어서 네 개 기계가 모두 다 괜찮은 기계였어요. 사실. 굳이 따지자고 하면 아큐챕이 케어센스보다 아주 조금 미세하게 더 수치가 좀 낮게 나오는 편이고 됐다. 그리고 글루코나비는 야 이건 지독한 놈인 것 같아요. 사실 글루코나비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면서도 들어왔는데 이번에 찍어보니까 글루코나비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높게 나오는 편이더라. 그래서 남편이 찍으면서 글루코나비를 되게 욕을 많이 했죠. 아 이거 왜 여태까지 저거 보고서 내가 이렇게 움찔움찔했나라고 생각을 하면 좀 분노도 끓어오르고 막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관리가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음식을 먹고 시작부터 끝까지 15분 단위로 찍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그래프로 사실 뭐 이게 큰 차이는 없죠. 네 개가 어떤 게 월등히 높게 나오고 어떤 게 월등히 낮게 나오더라 이런 게 없을 정도로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조금 하신다는 분들은 이게 혈당계를 케어센스 쪽에서 하나 그리고 아큐챕 쪽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야수는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써야 한다고 하면 어떤 걸 쓰시겠어요? 전 케어센스 프리미어를 쓰겠습니다.
택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뭔가요? 어플리케이션. 자사 어플리케이션. 저는 기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혈당이 요즘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수치만 보다 보면 예전 기억은 완전 없고 요 최근 거에 완전히 치우쳐져 갖고 메모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움츠리게 되고 막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예전 기록도 좀 보다 보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더 되더라고요. 아플 때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아큐책 인스턴트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게 된다고는 하는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바로 확인을, 기기상에서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록도 되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프리미어를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게. 어디가 갖고, 딱, 나 프리미어 쓴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장미연구 자랑한다고 프리미어 쓴다, 그래. 폼 나잖아요, 제가. 교센스. 저는 아큐책 퍼포마. 이게 저희가 너는 이거 골라 나는 이 회사 거 고를게 이렇게 짠 게 아니라 둘이 기준이 너무 달라요. 저는 왜 이걸 골랐냐면 시험지가 쌉니다. 사실 자가혈당기 시장은 시험지 시장이거든요. 시험지를 계속 팔아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런데 아큐책이 시험지가 싸요. 더군다나 우리는 시험지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좀 무시할 수 없겠다. 그래서 아큐책을 좀 고른 이유가 크고 남편은 블루투스 기능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랑 기계를 댔을 때 바로 기능이 넘어가는 내가 뭔가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되는 그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당뇨여서 혈당을 관리한다고 하면 저는 수기로 쓰던가 아니면 기계로 확인하면서 제가 핸드폰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왠지 그 다이어리 쓰는 느낌? 다이어리 감성? 그런 거 안 좋아해. 다이어리 감성?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게 데이터 연동 기능이 왜 필요한지를 뭐 체감을 못하기도 하고 그립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역시나 뭐 다른 제품 나쁘지 않은데 얘는 조금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없어서 좀 나빠요. 나빴어요.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나름의 메리트가 있죠. 뭐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그리고 혈당을 바로 찍으면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로 내 혈당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게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혈당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판단이 되시니까 그렇게 필요한 기능인가 싶기도 하고. 까는 거예요? 저거? 남이 열심히 만든 물건을? 좀 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끝내 뭐 마녀는 아큐책 퍼포마의 시험지가 더 싸다고 해서 아큐책 퍼포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케어센스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도 좀 유명한 거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혈당기를 갈아타려고 했어요. 도와줘요, 케어센스! 아이 시끄러. 사실 아 글루코나비 너무 안 예뻐요. 화면에도 안 예쁘고 저도 그래서 좀 예쁜 혈당기를 쓰고 싶기도 하고 그냥 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제품 쓰는구나 이런 게 좀 신뢰도가 있는 제품을 쓰고 싶은데 또 야수가 관리하는 데는 혈당이 좀 높게 나와주는 게 좋긴 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됩니다. 글루코나비 좀 정 떨어졌어요. 왜 높게 나와서? 어쨌든 이렇게 혈당 기계 비교를 해봤고요. 저희 쪽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혈당기를 사야 하는데 혈당기가 사실 종류가 엄청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걸 사야 될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케어센스도 이 두 가지 제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큐책도 이 두 가지 제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제품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추천을 받고 구매를 하시는 제품인 것 같아서 이 네 가지 준비해 봤고요. 워낙 둘 다 유명한 회사라서 이 회사들 거는 사실 믿고 구매를 하셔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사실 혈당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의지가 중요하지. 당뇨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집에 마녀 한 명씩은 있어야지 혈당 관리가 되죠. 처음에는 특별하게 좋은 걸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개인 선호에 따라서 마녀하고 저하고도 선호가 갈리는 걸 보면 제품 자체는 다 비슷비슷하게 다 괜찮은 자기들만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 저장 기능 때문에 프리미어를 선택을 했고 아내는 그저 시험지가 싸다고 퍼포먼스 아 그저 시험지가 싸다고 퍼포먼스가 아니 어쨌든 믿을만한 제품인데 시험지까지 싸니까 선택을 한 거지 이 사람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네, 실제로 뭘 쓰시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써보고 나니까 뭐 처지는 제품이 있었으면 그 제품과 비교해서 이 제품이 더 좋다를 말씀드렸겠는데 성능의 차이는 어쨌든 전화기도 전화가 제일 잘 터져야 하는 것처럼 혈당기도 혈당이 제일 잘 측정돼야 되는데 다들 되게 오차를 잘 잡으면서 혈당 측정이 잘 되어서 기본 기능은 네 가지 다 너무 충실하게 잘 나왔고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부가 기능이 내가 어느 쪽이 더 선호하는가 그걸 좀 고민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나만 사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결국은 두 가지 제품 모두 사게 될 가능성이 좀 높죠. 좋습니다. 품보니까 저는 다음 편에도 또 글루코납이 있을 것 같아요. 글루코납이요? 저는 사실 글루코납이 벗어나고 싶긴 한데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게 마음에 들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시험지가 제일 싸죠? 별 차이 안 나 얘랑 얘랑. 시험지가 싸서 그런 거예요. 오늘 혈당기 이렇게 네 종류 알아봤고요. 사실 이 부분 저희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혈당기를 많이들 추천해달라고도 하시고 이것들을 워낙 많이들 쓰시니까 저희만 솔직히 따로 노는 느낌? 다들 삼성 LG 쓰는데 저희만 무슨 어디 중소기업 제품 쓰는 느낌이라 우리는 글루코나비 쓰는데 이러면 모르시니까 이번에 비교해보니까 되게 속 시원하네요. 다들 너무 좋은 제품이고 흠잡을 게 크지 않았다. 본 기능에는 다들 이상 없이 잘 되었다. 광고도 안 들어오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줄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나쁜 얘기도 좀 해볼까 했는데 별로 뭐 흠잡을 것도 없고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 덕분에 이 영상 시원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태까지 묵혔던 궁금증 날려버렸습니다. 글루코나비 나쁘지 않아? 오늘 혈당기 이렇게 네 종류 비교해봤고요. 나에게 맞는 것,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고르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소리는 연장 탓을 하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엔 혈당기보다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철 혈당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유념 하십시오. 감사합니다.목숨 연장 탓을 하지 않아? 그러면? 톱 써줘! 무슨 톱이야? 커터칼로 해!